진짜 헤이 때문에 오신 거예요? 진짜 헤이 때문에 오신 거 맞냐고요? 다른 이유 없이. 하맹선 씨. 외웠다 내 이름 정확하게. 있잖아, 은근. 아, 처음에 진짜 까칠한 줄 알았거든. 선 넘지 마세요, 막 이러고. 근데 또 선 넘어도 막 떠밀진 않아요. 아니, 나도 실장님한테 살짝 들었는데 우리 쌤 완전 팬이래. 피아니스트고 집안도 엄청 빵빵하고. 근데 또 저렇게 미인이래. 이제야 알겠다. 내가 왜 저 여자 음식에만 반응을 했는지, 왜 난데없이 눈물이 났는지, 왜 그렇게 저 여자한테 식구들한테 자꾸 마음이 갔는지. 내일 리사이트 가셔야 되잖아요. 아무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석도 즐기시죠. 갈수록 주말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.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막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자꾸 언급하고 싶어서 이렇게 병이 생기거든. 네가 딱 그래 지금. 최치열 언급증. 설렌다. 이뻐 보이기도 하고. 조심해서 가세요. 내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괜찮으세요, 선생님? 알던 분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. 어떤 분이요? 첫사랑? 아유, 나 정말 어려울 때 먹여 살려주면. 지금은 내가 먹여 살려주는데. 와, 이 소경생 아예 공부해야겠다. 근데 내일 같이 가요 저랑. 같이요? 네, 괜찮아요. 긴장되세요. 어떻게 손님도 좀 잡아. 근데 왜 쌤이 여기 있어요? 리사이클은요? 근데 그쪽 동네는 아직 끝날 시간 아닌 것 같은데. 뭐야? 뜬금없이 중간에 오신 거예요? 너랑 혜이랑 재우를 보는 그 뭐랄까 따뜻한 애정어린 특히 너를 향한 그 쌤은 왜 날? 아니면